자, 옆으로 또 뜨거워질 테마주, 뭐 이미 뜨겁기도 하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을, 원전주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전이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전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올라온 만큼 앞으로 이제 모멘텀들이 없냐, 조금 주춤할 수 있냐, 뭐 그런 관점에서도 네.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원전 수출이가 이제 다음 주에 출범한다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가 이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에서 이제 원전 수출 위원회로 이제 격상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정부가 원전을 최근 K-방산과 함께 이제 수출하려는 이제 동반 이제 방산을 이제 수출하려고 할 때도 이제 원전과 함께 수출하려는 그런 전략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산 수출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죠. 네, 폴란드. 네, 근데 폴란드가 여러분 아시나요? 원전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폴란드가 원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 폴란드 뭐 20조 원 이상, 지금 40조 원, 지금 뭐 수주 이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최근에 친밀해진, K-방산으로 친밀해진 폴란드가 원전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방산이랑 원전을 같이 수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폴란드도 뭔가 좀 원전 수주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출범한다는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8월 말에는 국제 원자력 수출 박람회인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콤펙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9월 중에는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 최정한 확정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도 네.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8월 말, 9월 달 이제 살펴볼 만한 모멘텀 일정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차기 테마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아직 뭐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원전주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전주들 최근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네. 세 개 정도 종목 흐름을 좀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뜨겁습니다, 요즘. 네, 지금 약 한 4%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뭐 10개 이상 되죠. 근데 오늘은 흐름을 살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있는데 2만 천 원을 지켜지면 오늘 조금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네네. 2만 천 원을 지켜진다면은 조금 더 지금 좀 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만 천 원 전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20일선이 또 60일선을 돌파하려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종목은 이제 두산에너지 살펴봤고 두 번째가 오늘 좀 이 종목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 2.5%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좀 캔들상 좀 양봉이죠. 좀 몸통이 긴데 이럴 때는 최근 흐름이 좋았던 캔들상의 센터 가운데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8,600원 전후가 중요한데 이틀 전에 윗골이 달았던 부분이 8,45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출렁일 수는 있어도 BHI 같은 경우도 8,500원 전후에서 큰 조정이 없고 종가상 지키는 모습이라면 여전히 뭐 5일선 지켜지는 선에서는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우진인데 우진. 네, 우진 뭐 위아래 꼬리 오늘 참 달렸고 한 1.8%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5일선 따라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전고점 뭐 이렇게 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5일선을 지킬지 뭐 향후 지킬지 조금 뭐 이탈될지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5일선 지켜낸다면은 또 한번 흐름 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HTS에서 기관 외국인 메이저 수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신다면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연이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또 이런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사님이 더 유심히 지켜보는 최선호주는 뭘까요?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우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조금 BHI보다는 조금 덜 올랐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트 들어가서 1분기에 사업 비중을 확인해 보니까요. 기기 및 계측기 사업이 67.1%, 원전 기기 사업이 22.7%예요. 그래서 요쪽이 이제 계측기 쪽에서 좀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구나. 수치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급 보시면은 전일까지 기관이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도 양호한데 전일까지 7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6거래일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계측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쉽게 생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계측기 사업 뭔가 저렇게 다방면에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동 원전 뭐 교체 수요나 유지 보수 뭐 관련 부품들 또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이 계속 운전하게 되면 또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SMR 그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열 제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원자력에 이제 산업에 이제 전방 산업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 메이저 수급도 좀 확인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 주가에서 좀 아래에서 사면 좋을 것 같고 해서 13,800원 뭐 이하에서 뭐 분할 매수하면 좋겠고 매도는 15,100원, 손절가는 13,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뜨거워질 테마로 원전 쪽을 살펴보고 계신 이상엽 이사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최선호주로는 우진을 꼽아주셨습니다. 우진도 저희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